다음 소식입니다. LH가 진주 혁신도시에 분양 업무를 위해서 설치한 홍보관을 폐쇄하고 관련 업무를 창원에 있는 경남 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이 일일이 창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지만 LH는 그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LH는 혁신도시 안에 있던 홍보관을 지난 2월 돌연 폐쇄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준공돼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때문에 분양 계약자들은 혁신도시에서 70km 떨어진 창원에 있는 이곳 경남 본부에 와야만 잔금 납부와 명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명의 변경과 대출에 필요한 은행 제출용 확인서 등 LH 본사가 버젓이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데도 창원을 오가야 하는 고객들로선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임대 하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빨리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이 분양자들 위해서 이제 충분히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나. 고객에 대한 LH의 이른바 갑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업무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11시 30분을 넘어서 가면 점심시간이 끝나는 오후 1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분양 업무와 관련 있는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그 일이 걸리면은 뭐 어떤 다른 일을 볼 수 없을 정도의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LH는 신규 홍보관을 혁신도시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와 장소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얼마큼 이제 발생을 할 건지 이제 판단을 해서 가장 뭐 적절하게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안에 진주 혁신도시에서 소유권 이전 업무를 마쳐야 하는 주택용지 계약자들만 2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